방패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기초적인 어드레스를 잡았고 또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스트로크를 할 때 뭐였어요? 명치 아래 하체가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 골반이 명치에 딱 올라와서 붙어있다는 느낌을 잡으시고 하체 고정, 명치 이상의 상체 상부만 양옆으로 회전되면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눕혀서 잡은 상태에서 자장자장 하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스트로크를 배워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로크 유형이 손목을 이렇게 쓰게 돼요. 물론 손목을 써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홀 내내 좋은 롤링을 만들어야지만 홀인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목의 스트로크, 그러니까 손목을 이용한 이런 스트로크는 잘 권해드 또 들어갔네요. 이러면 이제 레슨이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자, 그래도 이런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조금 더 상체 상부만 움직여서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줄 수 있는 스트로크를 필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이거 우즈 선수를 조금 더 따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습할 때 루틴 하나를 추가했다고 해서 되게 화제된 연습 방법인데요. 일단 손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나서 오른쪽에 손목에 이런 각이 굉장히 둥그스름하게 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면서 열려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얼만큼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왼손 뒷짐지시고 오른손 딱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갔다가 피니쉬 갔을 때 이렇게 손목이 조금 더 각이 유지되어 있는지, 손목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손목으로 그냥 밀어버렸는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스윙 할 때 가선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하늘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핀 방향을 보되 약간 높이가 올라가요. 왜? 오른팔의 길이의 한계 때문에. 대신 낮게 들었다가 낮게 밀어치면 순 있어요. 그러면은 골반이 밀리면 낮게 밀려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니니까 딱 중심 고정하신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갔다 손목이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스로 가면 살짝 맞고 떠오르는 이런 헤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조금 더 손목을 쓰지 않고 손목의 각도를 조금 더 접힘 정도를 유지하고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톡 때리고 마는 이런 스트로크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손으로 쭉쭉 밀어서 이런 타이거 우즈 선수의 연습 방법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오른손에 어느 정도 손목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강화되면 이제 왼손이 딱 잡혀서 가더라도 절대 방향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맞을 때 공을 맞고 쭉 올라가면서 약간 상향되면서 조금 더 롤을 밑으로 쭉쭉 붙여주는, 그래서 그라운드 플레이가 훨씬 더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체를 이용해서 손목의 각을 유지한 상태로 손목이 톡톡 때리는 게 아니라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 상부는 쭉 밀어주고 이렇게 손목은 유지가 되는 이런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네, 저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유지하니까 아, 참 눌러서 잘 들어가네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막 정신이 없잖아요. 모든 구멍에 막 바람이 우웅거리면서 막 힘들다고요. 그럴 때는 꿀팁이에요. 이건 제가 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숨을 참으면 좀 덜해요. 숨을 다 뱉고 숨을 좀 참으세요. 그러면 주의력이 조금 더 집중되기 때문에 숨을 참으시는 게 좋아요. 바람이 계속 얼굴 쪽으로 막 들이치는데 숨을 계속 쓰시면 막 막히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탑뿌리를 연구개 또 위쪽으로 딱 이 입창장도를 딱 붙여서 막으면 조금 더 바람의 영향 속에서도 퍼트하실 때 집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체 상부만 움직이되 손 숨기고 밀어줬던 것처럼 또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런 스트로크 할 때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롤링이 좋은 스트로크로 발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뿅!